16카렌스 자 광택시합에 왔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ID 제논 헤드램프가 탑재되어 있고 파노라마 선루프 역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 열선 자 정품 기아 정품의 순정 내비게이션 자 광택이 완료된 K9입니다. 아 지금 비가 오고 있어서 이렇게 깔끔하게 광택 내어진 K9을 가지고 가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아, 상당히 깔끔하죠? 모든 상품화 작업이 완료된 K9을 현재 보시고 계십니다. 자, 어라운드 뷰 모니터, 자, 전자식 기어봉, 자, 모니터 역시도 이렇게 깔끔하게 상품화가 된 모습이고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자 화면 나오고 저쪽은 이쪽 버튼을 눌러서 자 화면 다 나옵니다. 트렁크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트렁크도 깔끔하게 상품화가 완료되었습니다. 보시는 이 차량 조금 전에 입고된 따끈한 신상입니다. 2014년형 볼류 카렌스 높은 연비를 자랑하는 1.7 디젤 모델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상당한 옵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키를 비롯해서 정품 내비게이션 그리고 핸들 열선까지도 물론 지원을 해주고 있고 뭐 플렉스 스티어 크루즈 컨트롤까지 만재가 되어 있는데요. 개방감이 좋은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차 금액이 무려 2,770만원에 달하는 지금 투싼 스포티지로 치면 중급 이상의 그 차량들의 중급 이상의 가격보다 높죠. 상당한 옵션을 가지고 있고 1인 소유 차량이고요. 자 주행거리는 14만 7천 킬로를 현재 달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원래 리뷰가 예정이 없었는데 조금 전에 입고된 차량이라 제가 광택샵에 차를 직접 갖다 주러 가는 길에 여러분들께 짧게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차량의 이 차주분께서는 금호 타이어집을 운영을 하시는 사장님이 신차로 출고를 하셔서 지금까지 계속 타신 차량인데요. 볼류 카렌스 자체가 그렇게 많이 있는 흔한 차량이 아닌데다가 경제성이 높은 1.7 디젤 이 1.7 디젤 같은 경우는 신형 스포티지나 이 신형 투싼 등에도 쓰여지고 있는 이런 엔진인데요. 그 차량보다 자체가 다소 작은 이 카렌스에 얹히다 보니까 연비는 더 올라가고 가속 성능까지도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같은 엔진을 얹더라도 큰 차에 얹느냐 조금 사이즈가 작은 이런 작은 차량에 얹느냐에 따라서 성능 차이는 확실히 나게 되고요. 자, 이 차량 무사고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은 두 개 정도 있는 걸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고 현재 타이어 상태 뭐 타이어집 사장입니다 보니까 차량 관리 자체를 어마어마하게 해주셨습니다. 엔진 오일도 15만원짜리로만 이렇게 항상 교환을 하셨고 냉각수는 1년에 한 번씩 교환을 하셨다고 합니다. 거기에 현재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 역시 금호 타이어겠죠. 타이어도 좋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올류 카렌스 광택 이런 상품화 작업이 완성이 되고 나면 저희 매장에 입고가 될 예정인데 그때 이 상세한 이런 차량 테스트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먼저 그 전에 이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가격은 일단 900만원대로 책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연식에 이 주행거리에 이 옵션 거기에 1000만원이 채 안되는 이 900만원대 중반 정도를 갖고 있는 이 매력적인 가격까지 이 좋은 조건들을 다양하게 담고 있는 이런 차량인데요. 이
이 원류 카렌스 같은 경우는 쉐보레 올란도와 동급 차량입니다. 그만큼 실용성 면에서도 전혀 아쉬움을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자, 그럼 광택샵에 이제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광택샵, 제가 이 상품화 작업을 하고 있는 광택샵의 전경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카카오모터스 광택샵에 도착을 했습니다. K9도 벌써 광택이 마무리가 됐는데 K9 문의가 엄청 많이 오고 있는데요. K9도 광택 단에 있는 모습의 K9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택샵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주 널찍하고 좋죠? 자, 손대기 가보자. 자, 이곳이 저희 카카오모터스 광택샵입니다. 상당히 많은 차들이 지금 입고가 되어 있죠. 이 차들을 다 이렇게 소개를 다 못해드린 점 조금 안타깝게 생각되고요. 제가 몸이 하나기 때문에 다 이렇게 소개해드리기는 힘듭니다. 다양하게 이렇게 차량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방금 제가 타고 온 이 올류 카렌스, 자, 광택샵에 왔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범퍼 이 보수 도장, 앞범퍼 한 판을 다 할 예정인데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조금 흠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범퍼는 전체 다 보수 도장을 통해 깔끔하게 도장을 한 뒤 광택을 낼 예정이고요. 프레스티지 등급답게 휠도 큼지막한 게 꽂혀져 있고, 자, 나머지 외관은 다 깨끗합니다. 앞유리가 조금 금이가 있어서 앞유리는 이제 상품화 과정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앞유리를 신품으로 교환을 할 예정이고요. 자, HID 제논 헤드램프가 탑재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파노라마 선루프 역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온 김에 잠깐 한번 이렇게 차량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열선, 그 다음에 에코 주행을 지원하는 에코 드라이빙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VDC가 또 마련이 되어 있죠. 자, 크루즈 컨트롤과 이 스티어링, 플렉스 스티어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정품, 기아 정품의 순정 내비게이션, 그리고 뭐 열선 시트, 이 모두를 다 지원을 하고 있고, 하이패스 눈미러까지도 역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상품화를 마치고 여러분들께 이 차량을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택이 완료된 K9입니다. 아, 지금 비가 오고 있어서 이렇게 깔끔하게 광택 내어진 K9을 이제 저희 매장에 가지고 가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일단 비가 오기 때문에 이 차량은 타고 가지 않을 겁니다. 깔끔하게 광택이 완료된 차를 바로 비를 맞출 수가 없죠. 자, 이 K9 궁금하신 분들 오셔서 보셔도 되고, 만약에 저를 믿는다 하시면 탁송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차 완벽합니다. 상태는 많은 문의를 주시고 있는 이런 K9인데요. 자, 여기까지 온 김에 실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대리 잠깐 내려주시고, 자, 요 K9 실내, 실내등 일단 켜보겠습니다. 아, 상당히 깔끔하죠? 자, 모든 상품화 작업이 완료된 K9을 현재 보시고 계십니다. 자, 어라운드 뷰 모니터 화질이 아주 시원하게, 어떤 이 카메라 렌즈에 이물질 하나 없이 깨끗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자, 전자식 기어봉, 그 다음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이 DIS, 통합 DIS 시스템, 유보까지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 유보 시스템은 이 하이패스 이 눈미래에 보시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보라는 이런 문구가 보이시죠? SOS 있고 요 버튼이 있으면 유보가 무조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자, 뒷자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광활한 뒷좌석 공간 정말 넓습니다. 자, 커튼, 측면 커튼은 K9은 수동이죠. 자동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대신 이 뒷좌석 선반에 있는 커튼은 자동 오토 커튼을 지원을 하고요. 자, 모니터 역시도 이렇게 깔끔하게 상품화가 된 모습이고, 자, 암레스트를 이렇게 빼서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자, 화면 나오고 저쪽은 이쪽 버튼을 눌러서 자, 화면 다 나옵니다. 자, 깨끗합니다. 잘 나오고, 자, 이 화려한 옵션을 자랑하는 K9 트렁크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트렁크도 깔끔하게 이렇게 상품화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전동 트렁크니까 이쪽에 스위치가 위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밑에 바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물하고 기본 공구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확실히 이 대형 세단, 플래그십 세단답게 손잡이 자체가 확실히 퀄리티가 이 고급스러움이 물씬 납니다. 그리고 이 그물을 채우는 이 고리, 그물을 채우는 고리도 이렇게 크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트렁크도 역시 깔끔한 모습이고요. 자, 여기까지 왔는데 이 차를 가지고 가지 못해서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비가 다 오고 난 다음에 저희 전시장으로 이렇게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